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산재한인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 6월 전략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과 연동되지 못한 채 좀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6월에는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멘텀들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제일 주목했던 미국 상무부의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근원 PCE이지 않습니까? 우선 시장 예상치는 부합을 했었는데 교수님 물가가 잡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약간 안 좋은 느낌으로는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금리나 시작 시점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싸우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재정정책 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뭐 IRA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스펜딩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고 국채 발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면서 인플레이션의 뒤에 꼬리가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4월 PCE, 근원 PCE나 전체 PCE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게 처음으로 나오고 이전까지는 좀 높게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불길한 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좀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나 물가를 잡는 데 좀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11월에 가까우면서 국채 발행량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게 해주세요. 요가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시작한 일을 끝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양의 사실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 어렵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에서 계속 2%로 내려갈 확신이 보일 때까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보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홍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네. 1980년대 초반인데요. 저희 네.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한 15% 갔다가 그게 한 5% 이하로 내려오는데 한 7년, 8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네. 저 그림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통화정책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때가 볼커 의장 때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정책이 조금 지금과 비슷하게 약간 감세 기조로 가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그 변곡점이 됐던 게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것의 레슨을 우리가 하나 삼을 수 있다면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이 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한 교훈, 하지만 조금 저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가를 잡는데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렸다. 지금 뭐 너무 금리 인하를 예단하고 물가가 잡힐 것이라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6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6월 이달에 꼭 체크해봐야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매크로 팩터를 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된 상태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매크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초반에 나오는 이제 5월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욱 중요하게 이제 FOMC가 있습니다. 6월 FOMC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죠. 하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어떤 단초를 줄 것이냐 라는 것에서 중요하고요. 뭐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6, 9, 12, 이 네 달은 연준 위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에 과연 이전 3월 전망치와 어떻게 다른 혹은 비슷한 전망치가 나와서 시장에게 힌트를 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ECB에서 이제 6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ECB에서는 금리를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국제 자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칠지 그리고 그것이
달러의 강세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 특히 우리 시총 보면 사실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게 반도체 기업이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나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매크로적인 부분 좀 언급해 주셨고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CPI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이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섹터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행사가 연이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골든위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선 아스코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 USA까지도 개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바이오 기업들 아직 좀 지지부진한데 좀 모멘텀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사실은 네.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수출 부분에서 좀 잘 풀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석이 있다면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어쨌든 간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수주를 따오느냐 이 두 가지 행사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고 계약을 따내거나 수주를 따내거나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기업은 결국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계약을 좀 성사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쨌든 대장주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USA에 참여해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뭐 다방면으로 뭐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을지를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 USA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럽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유력시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유럽은 미국하고는 다르게 CPI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기는 조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유럽에 한때 제일 잘 나가던 독일이 지금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조금 임박한 것이 아니냐, 6월에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좀 약세로 갈, 즉 달러 강세를 약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됐을 때는 사실 원 달러 환율도 조금 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저희 그 경제학 이론을 보면 달러가 조금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원래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입을 해서 사다 파는, 내다 파는 그걸 가공해서 내다 파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사다 쓰는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니까 달러의 방향과 수출의 방향이 좀 반대로 되는 최근에 그런 그 데이터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결국은 유럽의 금리 인하라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ECB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영상들을 봤는데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AI에 소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유럽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은 금리 인하를 지속하게 될 텐데 우리 시장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융시장의 채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실 유럽 수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어쨌든 간에 경제가 약하면 특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AI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인데 그동안 너무 대중수출, 대중수입에 의존을 했던 부분, 에너지에서 너무 러시아에 의존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독일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뭐 보통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는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버텨줄지 뭐 버티기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독일이 골골대기 시작하면 유럽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이랑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유럽 수출 같은 것도
아무래도 유럽의 경기가 약하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전기차 이런 부분도 전기차 조금...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ECB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저희가 사실 지켜봐야 될 지표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경기의 불확실성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강달러로 지속될 수 있고 뭐 증시만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 수급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게 된다면요. 조단이 게임주인 시프트업이 이번 달에 출격을 합니다. 이 게임주들의 업황을 보게 된다면 이번 이 시프트업의 출격 자체가 게임주에 좀 긍정적인 훈풍을 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큰 배가 앞에서 끌면 이제 작은 배들이 뒤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시프트업이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 매출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사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시총 IPO에 성공하면 시총이 한 뭐 3조 5천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게임 업계에서 거의 한 4위 정도의 업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시프트업이 어느 정도로 IPO를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의 IPO의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차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 기아 날아가고 있고요. 역시나 수출 데이터 잘 찍혔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 업황도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인도법인 상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법인보다 미국법인 다음으로 가장 큰 순이익을 내고 있는 데가 현대에서는 인도법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세계 경제 전망 뭐 나오는 전망치들 보면 인도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디 정부 3선 성공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경제 성적표 좋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좋을 거다. 특히 모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한 이제 경제 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현대기아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법인에 대한 현대자동차에 조금 더 엣지를 두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좀 봐야겠죠. 인도 시장 인구가 중국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약간 들어가고 있고요.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라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올 나라들이죠. 근데 인도는 거기다가 사이즈 자체도 이제는 인구상으로는 전 세계 최고가 됐으니까요. 그럼 그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이슈만 있지는 않고 항상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인도 출시에 대한 인도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1위를 차지하는 마루키 스즈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인도랑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요. 인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특수성, 뭐 카스트 제도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제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금 사회 전반적인 뭐 후진적인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현지화 전략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시장 점유율 2위긴 한데요. 1위 기업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사실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어디 기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일본하고 합작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 기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도 시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차인데 이번 달에 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선 시장의 상승 동력이 크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공모주 시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총 13개 공모주 시장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확대된 건데 이게 또 시장에 좀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거래 대금 상승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 같고 저번 달에 약간 밀린 것들이 이번 달로 넘어온 것도 있고 한데요. 다만 청약이 좀 몰릴 때는 청약이 겹칠 때는 이게 투자자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멘텀에 조금
딸려가기보다는 정말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석 가리기가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네, 이 종목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우리 시장 AI가 주도했고 글로벌 시장 AI가 주도했습니다. 과연 6월도 이어질지 궁금한데 우선 젠슨황이 대만에서 블랙웰의 차기 모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AI 관련 이슈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월은 뭐니 해도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결국 AI가 우리의 손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선도하는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어느 정도의 테크놀로지나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WWDC를 통해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뭐 시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의 AI, 우선 오픈 AI하고 맞손을 잡는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차기 운영체제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픈 AI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줄지도 주목할 만하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구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엔비디아의 구도가 당분간은 가겠지만 사실 이거 도전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둘의 서로 윈윈 게임이 당분간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약간 AI가 너무 달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만족시켜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역시나 AI가 주도를 할 것이다. 시장을 움직이는데 키맨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에는 조금 아쉬운 국내 증시가 이어졌었는데 우리 투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요 인사이트들 많이 얻으신 다음에 6월장에서는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